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가 어디냐? 서귀포시 하래동인가? 당포연대라는 또 연대가 있는 곳이네요. 야 이거 봐, 거미줄, 거미줄에 뭐 예, 달렸죠. 예, 당포연대라고. 이거 연대,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뭔가 적이 침입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낮에 연기로 저 연락한다는 것. 예.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. 올라가죠. 축축축축. 축지법으로 올라가야 돼. 예. 축축축축축축. 올라가서 뭐 알겠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예. 아, 그리고 여기가 당포연대 옆에 진앙등대가 있는데 예전에 진앙등대 예전에 영상 한번 올렸을까요? 예, 바로 가까이 있거든요. 옆에, 거의 옆에 있어서 여기 들렸다가 예, 진앙등대 들리셔도 될 것 같아요. 예, 너무 좋네요. 아, 여기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. 맛있네. 된장 넣으니까. 안에 된장 들어갔어요. 한 번만 드세요.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? 안골목에. 안골목에 4시 25분 돼 가면 혼자 갔어요? 응, 나 혼자. 내깔문이랑 같이 안 가? 안 갔으면 나만 가요. 안골목에 누구 안 왔어요? 아들? 큰아들, 그런 아들 와도 그냥 테레미 이제 땅은 없죠? 밭이. 다 팔아 그래. 거기 텃밭에, 텃밭인가 그 앞에만 밭 있는 거 아니? 거기도 예전에 부자에 속하? 땅도 많고? 저 부자했는데 땅 저번에도 보라 없어 봤구나. 풀어야지 이제. 아무도 이제 갈리만 한 나이가 95살. 나이가 이제 좀 더 가면 100살까지 갈 것 같은데. 그 아드님도 나이가 70이 있었던가? 아드님도 이제 나이가 늙어가면 그 밭일을 어떻게 다 폴아야지. 그럼 늙은 밭도 하나 저번에 폴았잖아. 이제 폴아 없을 거. 다 폴아 그냥 자식들한테나 손자들한테나 주던가. 땅 많아, 많은 줄 알았을까? 그 할머니네 한 10개 있어. 아, 10개는
하선 하도 넓게 할아버지는 한 60에 70에 돌아가셨을까? 응, 일찍 돌아간 할아버지. 엄마는 얼굴 알겠다. 응. 나 알아. 옛날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많이 빨리 죽어요. 술하고 담배 먹으면 난 빨리 죽었지. 옛날에 술 담배를 많이 했구나. 단지 남자는 강 윤물고 어떤 것만 해나보나 좋아.